자, 그만. 헛소리들 그만. 함수 갑시다. 함수 빨리 해쳐버리죠. 함수는 아예 처음 배우나? 학교에서도 아직 안 배웠고. 그 전에 혹시 옛날에 중학생 때막 그런 거 배운 건 없고? 배워본 적 없고? 2차 함수, 1차 함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 함수는 안 배워봤고? 함수가 뭐라고 알고 있어? 거기 읽고 있어? 거기 있는 걸 읽고 있는 거야? 헤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렇게 배우죠. 근데 이제 좀, 그러니까 좀더 엄밀히 좀 따지면서 들어가요. 얘는. 그러니까 그 함수가 가지는 규칙성에 대해서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다룬다면, 그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먼저 좀 얘기를 좀 하는데, 첫 번째 함수하기 전에 대응이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될까?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이 함수도, 함수 우리 배우기 전에 뭐 배웠지? 우리, 그러니까 함수 전이 뭐야? 딱? 그 전이? 마지막에 배운 게 뭐죠? 명제, 그지? 또그 전에 배운 거? 집합, 맞죠? 오케이? 이거 먼저 들어가요. 두 집합이 있어야 돼요. 두 집합 X, Y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각 집합마다 원소가 있겠죠? 됐니? 에 대해서 X의 원소가 Y의 원소에, 거기 뭐라고 써있니? 맨 처음에 써있죠. 짝짓는데요. 을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될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쉽게 얘기해서. X라는 원소가 있고, Y라는 원소가 있어. 아니, Y라는 집합, X라는 집합이 있어. 됐니?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1, 2, 3, 4, 5야. 1, 2, 3, 4. 그리고 2, 4, 6, 8이야. 이렇게 1은 2로 보내고 2는 4로 보내고 3은 6으로 보내고 4는 8로 이렇게 보냈어. 오케이? 이런 대응, 이걸 이제 대응이라고 부를 거래. 됐니? 오케이? 됐어요? 근데 다시 잠깐만. 대응은 이게 돼요. 1이 2로도 가고 4로도 가고 6으로 가고 8로 간대. 오케이? 예를 들면 2는 2도 2, 4, 6, 8다 간대. 됐니? 3은 예를 드는 겁니다. 3은 뭐라? 3은 6으로만 대응된대. 4는 4와 8에 대응된대. 오케이? 이렇게 대응시켜도 된다는 얘기야. 하나가 여러 개에 대응돼도 돼. 오케이? 자, 무슨 규칙을 잡은 거냐면, 약수. 1은 2의 약수기도 하고, 4의 약수, 6의 약수, 8의 약수 다 되거든. 오케이? 2도, 그죠. 2, 4, 6, 8의 약수 다 되는 거죠. 되니? 그러니까 2의, 그러니까 2 입장에서 배수인 걸다 찾으라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겠네. 그치? 오케이? 잠깐만. 어쨌거나 대응에서는 뭐가 돼? X 원소 하나가, Y 원소 몇 개, 여러 개 대응돼도 돼. 짝지어져도 돼. 돼? 되니?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보통 기호로 쓴대요. 여기까지 됐죠? 되니? 자, 두 번째. 이제 함수라는 걸 보여줄게. 함수라는 건 먼저, 대응 중에 하나야. 오케이? 얘도 어쨌거나 대응시키는 행위야. 오케이? 근데 이제 대응 중에서 어떤 조건을 줘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첫 번째. 정의역이라는 집합이 있어요. X라는 정의역 집합이 있습니다. 정의역은 뭐야? 집합이야. 그리고 공역이라는 집합이 있고, 그걸 Y라고 할게. 됐니?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는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X의 원소는 Y의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되어야 돼. 될까? 되니? 자, 문제는 뭐였어? 1은 2, 4, 6, 8에 다 대응되죠. 4개에 대응됐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씩만 대응되어야 돼. 오케이? 돼? 자, 근데 이렇게 갑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대응된 게 있었다고 치자. 1은 1 하나로 대응된 거 맞죠? 2는 1 하나로 대응된 거 맞아요, 그죠? 3은 2로, 4는 3으로 하나씩 대응된 거 맞죠? 잠깐만, 근데 Y 입장에서 봐봐. 1은 몇번 받았어? 두번 받았지. 맞아? 그럼 이런 함수가 돼, 안 돼? 이런 함수가 돼? 어, 돼요. Y 공역에 있는 놈들은 여러 번 받아도 돼. 오케이? X에서 보낼 때 여러 개로 보내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다시.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1번 남이 있어. 오케이? 됐어? 승빈이가 1번도 마음에 들고 3번도 마음에 들었어. 둘 다한테 번호를 물어보면 안 돼. 욕먹어. 그리고 1번, 3번 둘다 둘이 화장실에서 만났어. 어? 승빈이가 나한테 핸드폰 번호 물어보던데? 어? 씨발 새끼야, 나도 나한테도 물어봤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싸우겠죠. 그래서 매장 당하겠죠. 아,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건 가능하다는 거죠. 이번 애가 졸라 예뻤던 거지. 오케이? 그래서 승빈이도, 철현이도, 은우도, 용희도 다 2번으로 갈수 갔어.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래도 된다는 거죠. 2번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선택하겠지 뭐. 내가 마음에 드는 그넷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이건 가능하다는 거야. 됐어? X의 원소는 Y의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요. 근데 Y의 원소는 여러 번 선택을 받아도 괜찮아. 오케이? 이게 함수야. 되니? 대응 중에서 함수가 있는 거야. 함수는 저 조건만 만족시키면 함수가 돼. 오케이? 여기까지 돼. 그럼 잠깐만 생각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중에서 직선 있어요. 직선은 함수일까? 직선은 함수예요. 1차 함수라고 부르죠. 맞니? 왜? 어떻게 알았어? X 한 번에 Y가 한 번씩만 대응해. 한 번씩만 만나. 그치. 그러니까 함수인 거야.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도형 중에서 포물선. 요거 함수인가? 요것도 함수야. 왜? 한 번씩밖에 안 만나. X 하나에 Y 한 번만 만나. X 한 번이라고 얘기하는 건 X가 몇일 때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세로 줄을 긋는 거지. 됐어? 그랬을 때 Y도 몇 번밖에 안 만나. 한 번밖에 안 만나. 됐어? 그럼 봐봐. 예를 들어, 근데 이 상황에선 Y 입장에서 봐봐. Y는 요놈한테 두번 선택을 받는다고. 이건 괜찮다고. 근데 X는 몇 번만 한 번씩만 대응돼야 돼. 오케이? 잠깐만.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중에 또 이거 있어요. 뭐라 부르는?
원. 원은. 그치, 두번 만나줘. 여기 한 번, 여기 한번두번 만나줘. 되니?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원의 함수라고 안 배웠다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죠. 오케이? 됐니? 잠깐만. 일단, 함수인지 확인하는 방법? 그래프 확인은 어떻게 합시다? 세로 줄을 그을 거야. 을 그어서 한 번씩만 만나야 돼. 될까요? 그래프 확인한, 그래프, 이 그림을 보고, 그래프를 보고, 얘는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세요라고 얘기를 나올 거야. 오케이? 한 번씩만 만나야 돼요. 뭐와? 세로 줄과. 세로 줄이 X 값이거든. 되니? X 값은 Y 값에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돼? 되십니까? 요것만, 요게 딱 하나의 뭐야? 조건이야. 되니? 잠깐만. 정의역 있고 공역 있었죠? 정의역 X라는 집합에서 공역 Y라는 집합으로 대응을 시킬 거야. 돼? 됐니? 그랬을 때 실제로 지금 여기서 지금 2번만 선택을 다 받았잖아. 2번만 실제로 선택을 받았지. 됐니?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아이들을 뭐라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불러요. FX라고 보통 씁니다. 오케이? 됐니? 공역 중에서, 됐니?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아이들이. 그걸 이제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 우리.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1이 있었으면,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놓을 수 있지만, 실제로 치역은 뭐가 되는 거야? 누구부터? 1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선택받지 않아? 되니? 치역 y는 뭐만?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만 선택을 받죠. 오케이? 공역은 실수 전체라 하더라도, 치역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예요. 되니? 됐어요? 실제로 받은 y 값. 선택받은 y 값을 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라는 건 새로운 걸 알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용어나 그리고 규칙에 대해서 막 이제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이러이러한 놈이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다뤄볼까에 관한 얘기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고. 오케이. 처음엔 좀 그래서 지루할 수 있어.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문제 체크하실 거고요. 함수값은 함수식에 주어진 값을 대입하는 겁니다. 잠깐만. 얘부터 볼까요? 함수의 그래프인 것? 4번. 왜? 1번은 두번 만납니다. 그죠? 세로 줄과. 여기도 두번 만나요. 그죠? 여기는 졸라 많이 만나네. 그죠? 한 번씩밖에 안 만나는 거죠. 됐어요? 여기가 무수히 많이 만난다는 거죠. 될까요? 자, 함수인지 아닌지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확인하는 법 뭐라고? 세로 줄과 한 번씩만 만나는지 확인합시다. 오케이? 두 번째. 네. 근데 1번 저 1번은요, 함수가 아니죠. 저것도 포물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차 함수 말고 2차 곡선이라고 그래서 기하라는 과목에서 세 가지를 배워요.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라고. Y제곱은 4p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포물선. 포물선 배우고요. 포타상이라고 해서 보통 배우죠. 이걸 포물선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도 포물선이고, 얘도 포물선이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은 2차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아닌 거지. 오케이? 그래서 걔든 얘든 뭐든, 어쨌거나 2차 곡선이라고는 불러요.
갖고 와서 한번 해볼까? 준이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대. 걔네 엄마랑 방금 통화했는데. 근데 그래서 그럼 내일도 못올 정도로 많이 아픈 거냐 물었거든. 근데 또 내일은 또 가족 모임이 있어서 안 보낸다는 거라는데. 이게 좀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해. 진짜? 진짜? 뭐지? 근데 애 엄마가, 어머니가 애를 안 보낼 리는 없잖아. 근데 잘 먹고 있었다고? 저기 집에서 연기하는 거 아니야? 집에서는 엄마 앞에서 연기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신문 한번 해봐야겠는데, 일요일 날 오면? 헤이, 봅시다. fx는 ex제곱의 1의 자리 숫자래.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f1이면 몇이야? 1 집어넣으면 2의 1의 자리 숫자니까 2죠. f2면 8의 1의 자리 숫자니까 8 맞아. f3이면 18이니까 8 맞죠. f4는 2인가요? f5는 0인가요? 그죠? 돼? 그러면 다시 한번 요걸 세우면 1, 2, 3, 4, 5에서 공역 0, 2, 4, 6, 8로 함수를 그을 건데 1은 2야. 그죠? 2는 8이야. 3은 8이고 4는 2고 5는 0이겠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FA가 2가 되고 싶대. 2로 온 놈은 누구랑 누구야? 1도는 4가 왔어,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A가 될수 있는 건1 아니면 4야, 그죠? 8로 온건2 아니면 3이에요, 그죠? B가 될수 있는 건2 아니면 3입니다, 그죠? A 더하기 B의 최대는 큰 놈끼리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돼? 되십니까? 오케이? 네. A가 될수 있는 게 1, 4잖아. 1을 넣어도 2고요. 4를 넣어도 2거든. 2를 넣어도 8이고 3을 넣어도 8이거든. 그럼 그 중에서 큰 놈끼리 더해야 최대값을, 그치. 만약에 최소값이면 1 더하기 2를 해서 3이겠네, 그치. 될까? 여기까지 돼? 용이 돼? 용이 안 어려워? 아직까지 괜찮아? 웬일이야? 자. 이거 우리 많이 봤던 내용. 잠깐, 용이야. 저 표현이 말하고 있는 게 뭐야?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뭐야? 은우, 뭐야? 아우 씨. 웬수야? 규빈이 아니야? 써줬냐? 4주기 4마다 같은 게 온다고! 4마다 같은, 4를 더했을 때 같은 게 온다는 거잖아. 맞잖아. 빼서 숫자면 주기를 의미한다고. 4마다 같은 게 와요. 그러면 잠깐만. 내가 알고 있는 게 마이부터 이까지의 값들에 대해서만 알고 있잖아. F15 싫어. F15는 F11이랑 똑같을 거야, 그지? F11은 F7이랑 똑같을 거고. F3이랑 똑같겠지. 그럼 F 마일이랑 똑같겠지. 멈추면 되죠. 왜? 마일은 요 안에 있는 놈이니까. 맞잖아. 4마다 같은 게 오니까. 돼? 그럼 여기다 마일 집어넣은 거랑 똑같네. 마일 집어넣으면 0이네요, 그죠? 오케이? 될까? 이해가? 자, 얘도 볼까요? F 마일 더하기 F2를 구해달래. 이거 어떻게 구하지? 봐. 우리 원래 이차 함수 때 하던 기법이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F에다 뭘 넣을까, 처음에? 마이너스 C를 넣을까, 그지? 여기까지 돼.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색칠한 요 놈이 몇이었으면 좋겠다고? 마이너스 1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누가?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 몇을, 마이너스 1이 되고 싶다는 거잖아. 그때 X는?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EX는 0, X는 몇? 0 맞나요? 그래, X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일 되네, 그지? 맞아요? 그럼 X가 0이잖아. F 마일은 몇이 돼? 0 집어넣은 거니까. 마삼 되는 거 맞아요? 그죠? 양변에 X에다 0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돼? 다시 한번. 이게 몇이 되고 싶대? 2가 되고 싶대. 그러면 X-1은 EX 플러스 2, 맞나요? 그럼 X는 마삼 돼요? 아, X에다 마삼 넣으면 마이분의 마사니까 2가 되는 게 맞네, 그지? X에다가 마삼을 넣었어. F, 2는. X에다 마삼 넣은 거니까 18 빼기 3, 15 됐죠? 두개더 하면. 답이죠. 돼요? 이해 가십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용이 돼, 진짜? 됐어? 자, 다시. 헤이. 세 번째. 서로 같은 함수를, 왜? 아니, 근데 수업한 지 오래됐잖아. 지금 수업한 지한꽤 되지 않았어? 근데도 책을 안 피는 거야? 어? 뭐래? 오늘 숙제 검사를 하는 날인 줄 알아서 교재를 안 가져올게요. 아, 교재가 없어? 아, 그러니까 지금 없잖아. 아, 이게 말을 돌려서 해. 그냥 안 갖고 왔다고 얘기하면 되지. 헤이, 볼게요. 서로 같은 함수야, 이번엔. 우리가 잠깐만, 집합이라는 것도 새로 배웠으니까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건 어떻게 확인했죠?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예를 들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줬어야 됐죠? 그치. A도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되고, 였었어. 됐어? 그럼 이제 이 함수라는 것도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두 함수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되니? 그러면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있었어. 오케이? 됐어요? 조건이 있어. 첫 번째, 함수를 구성하는 건 일단 뭐야? 함수는 뭘로, 그러니까 무슨 행위야? 두 개의 집합이 있고 그걸 대응시키는 행위야, 그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대응시키는 행위야, 그지? 그럼 먼저 함수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정의역과 공역이 있어야 돼. 돼? 항상 그게 먼저야. 나중에 이제 함수를 앞으로 니네 쭉 배울 때도, 오케이? 우리 고1 때는 유무리 함수라는 걸 새롭게 배우고, 오케이? 고2 때는 엄청 많은 함수들을 배운단 말이야.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뭐 이런 것도 배우지만, 좀더 나아가서, 3차 함수, 4차 함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투에서 또 배우기도 하고, 한단 말이야. 오케이? 결국 함수라는 걸, 그러니까, 다양한 함수를 다루는 행위거든. 오케이? 그게 되게 큰, 수학에서 큰 축이란 말이야. 모든 함수 단어를 배울 때 가장 첫 번째, 항상 기본이 되는 거야. 시작이 되는 거야. 어떤 함수가 나왔어? 뭐부터 물어? 정의역과 치역부터 물어. 오케이? 되니? 자, 첫 번째. 두 함수의 정의역, 공역, 그리고 그래서 치역이 서로 같아야 돼. 서로 같은 집합들을 정의역, 공역, 치역으로 삼았어야 돼, 둘 다. 되니? 그리고 두 번째. 정의역에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오케이? 모든 정의역 값에 대해서 함수 값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F에다가 1 넣은 게 G에다가 1 넣은 거랑 값이 똑같은 값으로 가야 되고, 2 넣은 값이 또 똑같이 2 넣은 값이 서로 같은 값으로 가야 되고, 오케이? 함수 값이 같아야 돼. 자, 함수를 구성하는 집합도 같아야 되고, 뭐도, 함수 값도 같아야 돼. 오케이? 되니? 야, 그러면 잠깐만.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fx가, 예를 들어, fx라는 함수가 x제곱이라는 식이었어. 함수식이. 근데 f랑 g랑 똑같았대. 그럼 gx도 뭐면 돼? x제곱이면 돼, 그지? 맞아? 근데 아니라는 거야. 꼭 gx도 x제곱일 필요가 없다는 게 핵심이야.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두 함수식이 서로 달라도 오케이? 두개 함수식이 서로 달라. 그래도 정의역과 공역이에 따라 같은 함수가 되기도 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fx가 x3승이야. gx가 x야. 돼? 됐니? 서로 같아 달라. 달라. 얘는 하나는 3승하고 얘는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는데. 그치? 근데 만약에 정의역이 이거였어. f에다가 마일 넣어봐. 마일이야, 그지? g에다가 마일 넣어봐. 마일이야. 같네, 그지? f에다 0 넣으면 0이고, g에다가도 0 넣으면 0이네, 그죠? f에다 1 넣어도 1이고, 그치? g에다가 1 넣어도 1이네, 그지? 얘가 정의역이면, 그치? 그러면 f랑 g랑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잠깐만. 그러면, 핵심은 뭐였어? 이 마일과 0과 1은 사실 어떤 수였을까? 어땠길래 F랑 G랑 같게 만드는 거야? 되게 단순해. FX는 GX라며. 즉, X3승이랑 X랑 같아지는 놈이라며. X-1, X 플러스 1은 0이거든. 그지? 0, 1, 마일에. 그러니까 해야, 그지? 결국 지금 F는 G의 해로만 뭘 만들면, 정의역을 만들면, 아, FX와 GX가 서로 같은 식이 될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이해가? 네. 그치. 방정식에는 곧또 뭐니까?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방정식에랑 그래프의 교점은 같은 얘기니까. 교점의 X좌표는. 그치. 근데 잠깐만, 그러면, 예를 들어, 정의역이 마일 0, 1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정의역을 내가 0, 1로만 삼았어. 그래도 F랑 G는 같지. 맞지? 맞아? 아, 그러면, 결론 짓자. 정의역이 뭐면 돼? 그치. F는 G의 해집합에 부분집합이면 되겠다. 그지? 될까요? 저걸 해를 모두 다 갖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됐어? 그럼 이제 거기까지 나오겠지. F랑 G랑 같아지도록 하는 정의역 X의 개수는? 하고 묻겠지. 그러니까 정의역은 집합이잖아. 결국 집합의 개수를 묻는데 마이너스 1, 0, 1로 만들 수 있는 이세 개의 원소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랑 똑같지 않을까? 결국 몇 개야? 2의 3승 8개에서 하나 빼면 되죠. 왜? 공집합은 제외할 거지. 왜? 전체 2의 3승이잖아. 뽑거나 말거나, 뽑거나 말거나, 뽑거나 말거나 할 거잖아. 2의 3승에서 하나를 빼요. 공집합은 제외하죠. 이해가? 됐어. 맞아. 아까 철현이 말대로 이게 방정식에서는 해지만 그래프에서는 교점이거든. FX는 GX의 교점의 x좌표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풀기도 해요. X3승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리고 Y는 X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요 놈이 1이거든. 0이고, 요 놈이 마이너스 1이거든. 이렇게 생겨 먹는 놈이거든. 오케이? 니네 아마 저 심한 수학 들은 사람들은 X3승 그래프 배웠을걸? 그지? XN승에서 홀수일 때 저렇게 생겼다 그랬죠. 그지? 짝수일 때는 2차 함수처럼 생겼고. 그 얘기야. 걔와 Y는 X가 만나는 교점을 찾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될까요? 괜히?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서로 집합이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각 거기에서 함수값까지 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두 함수가 같아지기 위해서 될수 있는 정의역에 관해서 묻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할 거야. 알겠니? 봐. 자, 마일 01에서 실수 전체로의 집합 R로의 함수 FG가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FG가 서로 같도록 하는 상수 AB의 값. 첫 번째. 이거 지금 결국에 F 마일은 EA-1인데, 그지? G 마일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인데, 서로 같으니까. 3A 빼기 B는 1이네, 일단. 맞아요? 두 번째, F0은 몇인데? EA인데. G0은 몇인데? B인데. 그럼 B는 2A네?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지? A는 1이고요. B는 2네요, 그죠? 끝났네, 그지? 너무 쉽다, 그지? 마일 넣어도 같고, 0 넣어도 같고, 1 넣어도 같다라는 걸 이용한 거죠, 그냥. 될까요? 한번 더. 그치, 이렇게 뭐, 집합 X의 개수. 되니? F랑 G랑 같았대요. F랑 G랑 같으려면. x제곱 마이너스 2x랑 2x 빼기 3이 서로 같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거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0이잖아. 1 또는 3, 1을 넣으면, 3을 넣으면 서로 같아진다는 거지. 그럼 1과 3으로 집합을 만드는 건데, 2의 제곱에서 하나 뺍시다, 뭐. 공집합을. 오케이? 가볍게. 3개.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오케이? 돼요? 함수 어렵냐? 괜찮지? 여기까지는 괜찮지? 돼? 용이 돼? 용이 됐으면 됐어. 만약에 이거 지금 여기 없어서 저거 영상으로 듣는 성재가 이걸 내일 보고 이해를 못하면 용이보다 용이가 한명 제낄 수 있는. 헤이. 두 번째. 여러 가지 함수입니다. 여러 가지 함수. 가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선 좀 다르게 기준을 삼는데, 오케이? 함수를 이제 나누는 기준이 조금 달라지는데. 첫 번째. 상수함수라는 게 생겨요. 오케이? 아까 같은 경우야. 아까 X에서 Y로 이제 1, 2, 3, 4, 5번의 남자가 있었고 1, 2, 3, 4번의 여자가 있었을 때 2번으로 다 몰렸으면. 그지? 됐어? 2번이 계속 인기가 많았어. 오케이. 결국에 뭐만 공역의 원소 중에서 하나의 원소에만 다 대응되는 거야. 그걸 이제 상수함수라 불러요. 오케이. 왜? 안써 있니? 자, 보통 함수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f(x, y). 그러니까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말을 줄여서 수학 기호로 이렇게 써요. 오케이? 중. 공역,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 C, 하나에만. 모두 대응되는 함수. 오케이. 보통 우리 상수를 C라고 하잖아. 그지? 맞아? 여기서도 이제 상수함수를 fx는 c 이렇게 보통 많이 불러요. c가 왜 c인지는 알지? 왜 c를 쓰는지 모르냐? 한 번도 안 들어봤냐? 너 방금 고개 끄덕였잖아, 승빈아. 알지라고 물어봤는데 고개 끄덕였잖아. 안 몰라? 영어야. 상수와 관련된 영어. 아,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야? Complete. 그거는 컨스턴트. 컨스턴틴이 그 예수를 지칭하는 용어인 건 알지? 그치. 그런, 그러니까 콘스탄트나 콘스탄틴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돼.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사람, 항상 그런 존재. 상수도 마찬가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수와 이제 대척돼 있는 대비되는 개념인 거지. 거기서 그 콘스탄트가 원래 그 상수의 영어 명칭인데 그 유래가 그거야. 또 이런 걸또 이제 알고 있다가 이제 나또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이제 써먹으면 여자친구한테 써먹으라고. 알겠어? 근데 그냥 그 시계에서 그냥 ABC 이렇게 잡는 거랑 이거랑은 그냥 우연히 그게 무슨 말이야? 2차함수에서 상수가 C잖아요. 아, 그건 좀 다른 의미죠. 아 그럼 선생님 1차함수 그냥 띄웠거든요. 그치. 그거랑 또 다른 얘기고. 보통, 근데 상수를 C로 많이 표현해. 상수만 있으면. 근데 이제 함수면 이제 뭔가 더 많아지니까. 4차 함수, 5차 함수도 있는데, 그지? 마지막은 무조건 C로 만들진 않거든. 상수항은 무조건 C로 만들진 않지만. 근데 네. 집합 있잖아요. 네. 원소 할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원소가 영어로 엘리먼트잖아요. 거기서 갖고 왔어요. 그게 진짜. 그리고 그 부분 집합도 C 컨테이너 C 아, 모든 컨테이너 아니지. 컴플리먼트. 내가 그때 그거는 알려줬죠. 왜 집합? 왜 아, 집합을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부분 집합이에요. 아, 부분 집합. 아, 그걸 묻는 거였어. 그게 포함된다 선생님 그거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네가 말했던 엘리먼트는 그건 확실한데 그게 C도 그거였나? 말발굽도 선생님 컨테이너에서 왔나? 그럼 맞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은근히 저거 그냥 그 영어 앞글자를 주로 거의 다 따와, 수학 기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기 뭐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막 이렇게 출발하잖아. 모든 실수 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게 이거예요. 이게 모든이란 뜻이거든? 이게 왜냐면, 돌리면 이게 뭐야? A, all. 맞아. 진짜야. 대학 수학에는 다 이걸 써. 이걸 당연히 뒤집은 걸 쓰겠지. 여기서부터 항상 시작, 그, 증명할 때 이것부터 시작해. 출발할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 어떻게 쓰는지. 영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거 한 다음에 뭐 4x 뭐 이렇게 시작해. 그리고 이것도 있어. 이게 뭐냐면 돌리면 뭐야? 존재한다. 이그지스턴스.
에서 앞글자를 돌려섰어. 그래서 이제 증명할 때, 그래서 결국 뭐가 존재합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서 그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렇게 써요. 존재한다의 슬래시를 써. 수학 용어들이, 기호들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단어들을 변형시키거나 뭐 그래서 나와요. 나중에 시그마라는 걸 배우거든? 이거를 배우거든? 이게 늘리면 이거거든. 이걸 이제 눌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시그마의 앞글자를 그냥 딴 거야. 존나 단순해. 이걸 이제 눌려서 지금 저렇게 만들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게. 여기까지만 봐줄래? 여긴 그었다고 해줄래? 뭐 그렇대요. F가 왜 함수인지는 알죠? 왜요? 펑션. 왜 펑션이 함수인지도 알죠? 몰라? 기능이 함수가 왜그 기능이냐고. 펑션이 그래 그 기능. 그러니까 어떤 그 기계 장치처럼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펑션을 이제 함수를 펑션을 했는데 왜그 그러니까 펑션이 우리나라 수학에서는 함수라고 부르냐고. 왜냐면 엑셀 하나 이런 거 빠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펑션이 함수인 건 맞아. 그런 기능을 역할을 하니까. 근데 그 펑션이, 영어 펑션이 왜 우리는 함수라고 해석을 해서 쓰냐고. 우리나라 말로. 결국은 안 보여요. 뭔가 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그러니까 유래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걸 얘기를 하면 처음에 애들이 안 믿거든? 근데 실제로 그래.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어들은, 외래어들은 중국 또는 일본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중국 애들이 그 외국어 말 중에서 자기들 한자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억지로 만드는 거 알아? 그래서 걔네가 펑션 펑션하다 펑수 펑수해서 함수가 된 거야. 진짜야. 걔네가 예를 들면 독일을 걔네 입장에서 덕국이라 부른단 말이야. 왜 덕국인지 알아? 독일이 원래 영어로 뭐지? 도이칠랜드거든. 그 도이치에 그걸 갖고 와서 그걸 자기네 그거 한자에서 제일 비슷한 덕을 쓴 거야. 덕 거기다 나라국. 그런 것처럼 펑션도 그거랑 가장 비슷한 그 발음과 비슷한 한자를 그냥 찾은 거야. 진짠데? 왜? 왜? 진짠데? 나무 위키 냄새가 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아 진짜? 근데 그거야. 아 근데 진짜 그게 맞아. 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의심되면 학교 가서 물어봐.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 진짜 펑션이 펑수가 된 거야. 아니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혼자 억울하네요. 내가 억울하지 왜 네가 억울해? 네가 나무 익히 냄새 난다며? 무슨 의도인데? 자, 상수함수 하나의 값에만 모두 대응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 그래프가 만약에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면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이렇게 생겨 먹은 놈이야. X에다가 뭘 집어넣든 Y 값은 하나밖에 안 나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 y 값은 항상 그치. 가로선이겠다.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면 돼요? 모든 실수에서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아니라면 이렇게 끊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이해가? 두 번째 항등함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야. f(x)를 집어넣었을 때 x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뭐냐면 내가 x를 집어넣었어. 그럼 x가 나온대. 그러니까 이런 거야. 1을 집어넣으면 결과가 1이어야 돼. 용이야. 존나 졸아놓고 안 죽, 존나 연기 개오지네. 왜씨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된대? 2가 나와야 된대. 결을 집어넣으면 결이 나와야 된대. 오케이? 됐어? 그런 놈이 뭐야, 사실? 그지? y는 x, 그러니까 그쵸. y는 x니까 그래프가 이런 놈 아니야? 됐어? 오케이? 근데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fx는 x라는 식이 아니어도 요 함수식이 뭐 해도 아니어도 됐니? 됐어? 정의역에 따라 fx가 뭐가 될 수도 있고 항등함수가 될 수도 있대. 우리 아까 방금 봤죠? 왜? fx가 x3승인데, 됐니? 만약에 정의역이 뭐였으면? 마일 0, 1이었으면. 그쵸? 그럼 얘는, fx는 x로의 역할을 하죠. x3승에 넣나, x에 넣나, 똑같아지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러한 또뭘 묻겠어? 정의역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건 뭐? fx는 x의 해집합에 포함되는 의 부분 집합이면 되는 거죠. 될까요? 이거 이해 봐. 됐어? 세 번째. 총 배우는 함수는 네 종류입니다. 오케이. 세 번째는 1대1 함수야. 오케이. 1대1 함수는 뭐냐면, 아까, 이렇게 있었을 때, 뭐 4번까지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다 몰렸었지. 됐어? 이렇게 다 몰렸었어. 이것도 함수야, 아니야? 함수야, 그지? 근데 1대1 함수는 뭐냐면, y의 모든 원소도 한 번씩만 대응돼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가 여러 개 대응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 애들을 좀 빼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됐니? 자,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봐. 봐봐. 천천히 읽을게. x1이랑 x2랑 달라. 서로 다른 값을 집어넣어. 그러면 그 결과도 뭐 해야만 해? 달라야만 해. 서로 다른 값을 대입하면 그 해당하는 함수 값들도 달라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서로 같아지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돼? 이거 돼? 자, 우리 명제에서 배웠죠?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이 표현이 이렇게 나오기도 해. fx1이랑 fx2랑 같으면 x1이랑 x2랑 같다. 같은 얘기야.
서로 같은 값에 대응됐다는 건 사실 그두 새끼는 같은 새끼였을 거야. 다른 새끼였으면 같아질 리가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잠깐만. 그러면 Y의 모든 원소도 한 번씩만 대응된다는 건 아까 우리 요 새끼가 함수였죠. 예를 들어 fx가 x제곱 플러스 1이었는데 이 새끼가 함수였어요. 그죠? 근데 얘는 뭐는 아니야? 1대1 함수는 아니야. 왜? y 값이 얘한테도 두 놈한테 선택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지? 됐니?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볼 거야. 그래프 판단이야. 꼭 그렇진 않고요. 일단 잠깐만. 그래프로 판단할 거야. 뭘로 확인해? 얘가 1대1 함수야 아니야라고 물었어. 그래프가 그래프를 보고 얘는 1대1 함수인데 아닌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이번에 가로주, 그치? 을 그었을 때몇 번씩만? 한 번씩만 만나. 오케이. 가로주를 그을 겁니다. 알겠죠? 돼요?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의역을 자르면 2차 함수도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봐봐. 그치? 여기서 정의역이 만약에 x가 3보다 커 낫다라고 쓴다면 그럼 얘는 또 1대1이 되거든. 그렇잖아. 될까? 오케이. 봐봐. 이게 보통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방금 철현이가 얘기한 대로 2차 함수면 1대1 함수가 아니야. 맞지? 언제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면 짝수 차수면 그치. 근데 이걸 이렇게 한단 말이야. 봐봐. 그래프가 얘는 왜 아니었어? 그래프만 봐봐. 왜 얘는 1대1 함수가 안 됐어? 내려갔다가 올라갔으니까. 감소하다 증가했으니까 지금 같아지는 게두 번이 만들어지지 않냐는 거지. 그지? 맞아? 이걸 이렇게 말하기도 해. 그래서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해야만 이게 1대1 함수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든. 됐니? 됐어? 근데 이건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만 확인해.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맞아. 가로줄을 그어서 한 번씩만 만나야 돼. 오케이? 근데 이제 편의상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하면 해야만 1대1 함수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제 그게 또 틀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게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하지 않아. 오케이? 하지만 뭐인 걸 보여줄게. 1대1 함수인 걸 보여줄게.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에서는 이런 그래프를 주거든. 에이에서 비까지의 함수인데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 감소하잖아. 여기 증가하는 거 맞지 않아? 근데 몇 번밖에 안 만나. 다한 번씩밖에 안 만나. 그잖아. 얘는 또 1대1 함수거든. 오케이? 자, 문제는 뭐야? 끊어져 있으면 뭐가 되기도 해. 감소하다 증가해도 1대1 함수가 되기도 해.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다. 연속성을 봐야겠어. 연속하면 함수가 계속 연속해.
연속한 함수야. 이어져 있는 함수야. 그러면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하는 함수만이 뭐가 돼? 1대1 함수가 돼. 오케이? 돼. 근데 그게 아니라면, 끊어져 있는 함수라면, 그건 첫 번째로 돌아가서 확인해야 된다는. 돼? 여기까지 돼. 봐. 네 번째가 1대1 대응 함수야. 오케이. 자, 1대1이란 말 있으니까, 1대1이란 말 있으니까, 아까 그 조건을 만족시켜. 당연히, 서로 다른 값을 넣으면, 용이 집중해라. 또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부터 어려워서 잘 못했어요. 라고 하지 말고 집중해. fx1은 fx2랑 달라야 됩니다. 라는 조건에 플러스, 대응이란 게 이거야. 공역과 C역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남김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건 1대1 함수는 맞지? 맞잖아. 모두 다한 번씩만 대응됐다고 그러지. Y 값들도. 하지만 뭐는 아니야? 1대1 대응 함수는 아닌 거야. 왜? 5가 선택을 못 받았거든. 5가 선택을 못 받았어. 그지? 그럼 안 된다고. 이해가? 1대1 대응 함수는 아닌 거야. 여기까지 해. 오케이? 그럼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 함수야. 오케이. 역함수가 뭐냐면 역 인버스 뒤집는 거야. 이 여기서 일로 가는 게 F잖아. 거꾸로 가는 게 F 인버스야. 역으로 가는 거. 봐봐. 그러면 1은 1로 가. 2는 3으로 가고 3은 2로 가. 4는 4로 갔어. 5는 갈 곳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 왜? X의 모든 원소가,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응돼야 되는데 5는 안 갔다고. 그러면 깨지는 거야. 될까? 아, 잠깐만. 하나씩만 대응돼야 되고 X의 원소는 Y의 원소에 모두 대응돼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4번남 승빈이가 아이씨 나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는데 나는 사실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해 하면서 이제 대응을 안 시키면 안 된다고. 오케이? 한 번씩은 다 대응돼야 돼요. 오케이? 봐.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에서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오케이? 봐. 여기까지 돼? 좀만 집중해라. 질문은 뭐? 아, 이건 설명하고 그럼 질문해야지. 아, 헤이. 어? 반비례 함수가 뭔지 알려달라고? 반비례 함수는 이거잖아. 엑스 곱하기 와이는 케이. 예를 들어 엑스 곱하기 와이가 10이면 1이면 10이고 2면 5고 엑스가 커지면 와이는 작아지고 예면은 이렇고 엑스가 커지면 와이는 작아지잖아. 반대로 와이가 커지면 엑스가 작아지죠. 그걸 반비례한다 그러지. 그걸 이제 반비례 함수라 부르고 이게 정비례 함수였죠. 이게 정비례 함수. 얘가 반비례 함수.
중1 때 배우는 거죠. 네? 헤이. 봅시다. 그러니까 자주 나와지는 문제들을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 헤이, 이 문제 좀 볼까요? X가 마일 01이래요. X에서 X로의 새 함수. 그러니까 X가 정의역이자 공역이야. 됐어? 근데 F, G, H는 각각 1대1의 상대함수, 상수함수래. 됐어? F는 1대1 대응이고요. F는 1대1 대응. G는 항등. H는 상수함수야. 돼? F마일과 G1과 H0이 같았대. 돼? 잠깐만. 이세 개의 값이 같은데, 뭘로 같아? 그래서 이세 개의 값은 몇이야? 아니야. 얘랑 값이 같다면, 그 값이 몇이냐고. 헤이나 씨나 뭔상 똑같은 얘기지. 뭐죠? 오우 씨, 그냥 써 있는데. 몇? 아유, 답답하다. 그치, 1이지. 왜? 항등함수잖아.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된다며. 1을 넣었잖아. 1이 나와야지. 맞아? 그럼 잠깐만. F마일은 1이야? 맞지? 그리고 H0은 1이야? 맞아? H는 상수함수라며. HX는 1이었단 얘기 아니야, 그러면? 뭘 집어넣든 1이었겠네. 그치? 돼? 다시. F마일은 F마일 더하기 F1은 F0이래. 잘 봐. X에서 X로의 함수 마일 01. 마일 01. F를 한번 생각해 볼게. 1대1 함수야. 1대1 대응 함수야. 됐니? 됐냐? 네가 몇이었어? 1이었어. 네가 1로 갔어. 됐지? 그러면은 F0과 F1은 나머지 마일 또는 0으로밖에 안 가. 그런데 더했을 때 몇이 돼야 돼? F0이 돼야 된다는 건 이거밖에 없지 않아? 이래야 맞는 얘기 아니야? 그치? F0은 0으로 갔고 F1은 마일로 갔다는 거지. 됐어? 자, 그럼 끝난 게 F1은 몇이라고? 마일이라고. G는 마일 아니야? G는 항등함수니까 넣은 놈 그대로. H는 무조건 1이라며. 단면. 1. 이해가? 네. 뭘 따야 돼? 항등함수부터 따야 되는 거야. 그지? 항등함수가, 그치? 함수값을 제대로 알려주는 첫 번째 정보, 키워드라는 거지. 될까요? 자, 그리고 이거 되게 자주 나와요. 1대1 대응 함수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 됐어? 첫 번째. 이런 문제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1대1 대응함수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를 나와.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요. 1차 함수인데, 오케이? 나한테 준 함수가 1차 함수야. 근데 정의역과 공의역이 제한돼 있어. 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fx가 ax 플러스 b래. 1차 함수야. 됐어? 됐니? 근데 정의역이 x바 x는 마이부터 4까지고요. 돼? 공역이 y바 y는
0부터 12까지 어때? 이걸 만족하는 A랑 B의 값을 구해달래. 오케이? 그럼 봐. 이거야. X가 마이부터 4까지야. X가 마이부터 4까지야. 됐니? 됐어요? Y가 몇부터? 0부터 몇까지야? 12까지야, 그죠? 저 안을 그릴 거야. 자, 직선을 그릴 거다.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리면. 이 직선은. 이 부분이 공역이, 치역이 안 됐죠? 이 부분이 공역이, 치역이 안된거 아니야? Y 값이 1대1 대응이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잖아. 근데 이 부분 선택을 못 받은 거 아니냐고. 돼? 헤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났으면 요 안에서 요 부분은 y 값이 선택을 못 받은 거잖아. y 값이 선택을 못 받은 거 아니냐. 여기서 받잖아. 여기 이 안에서 받아야지. 그잖아. 이 안에서 못 받았잖아. 이 부분도 지금 못 받은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게 1대1 대응이 깨지는 거 아니냐고. 돼? 이해가? 반대로. 예를 들어. 그래서 그걸 채우겠다고 이렇게 그었어. 그럼 돼, 안 돼? 안 돼. 왜? X 요 값이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요 Y 값은 이 안에 없잖아. 공역 안에 있는 값이 아니잖아. 그럼 함수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모두 대응돼야 돼. X의 모든 값들이 대응돼야 되는데 대응이 안 됐잖아. 그러면 또 탈락 아니냐고. 이해가? 됐어? 자, Y도 모두 받아야 되고 X도 모두 대응돼야 돼. 어떻게 생기면 되죠? 어떻게 생겨야 돼? 진짜 못생긴 그치. 대각선입니다. 이러면 X도 모두 대응되고 Y도 모두 선택을 받죠.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뭐여야 돼? 대각선이어야 돼. 네. 대각선이 직선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처음에 그렸을 때 어. 그럼 그 직선을 계속 가잖아요. 근데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돼 있잖아. 거기만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저 부분에서 적으면 그 부분은 함수가 아니고 저 부분만 함수예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함수는 딱 고이 그 부분만 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저글 필요가 없는 거예요. X를 여기까지만 그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X가 마이부터 4까지만 그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정의역을 제한시킨다는 게. 그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마이 콤마 0이고 여기가 4,12야, 그지? 첫 번째는 마이 콤마 0에서 4,12면 6 증가할 때12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A가 2면 돼, 그지? 그리고 B가 마이 넣었을 때 0이어야 되니까 4면 돼, 그죠? Y는 2X 플러스 4면. 맞잖아. 마이 콤마 0과 4,12를 지나면 돼요, 그죠? 그 다음 한번 더. 여기가 마이 콤마 10이고 여기가 4,0이야, 그지? 그러면 이번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죠? 4 넣었을 때 0이려면 마8 더하기 8이어야 되니까 B는 8이네요, 그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돼? A랑 B가 될수 있는 게 이렇게 두 종류라고, 그지? 오케이? 이해가? 두 번째. 2차 함수야, 이번엔. 오케이? 2차 함수가 이번엔 뭐가 되고 싶대?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 돼? 됐어? 잘 봐. 근데 2차 함수는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두번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치? 그럼 이번에도 지금 정의역과 공역을 잘라야 된다고. 오케이? 예를 들어,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래. 됐어? 정의역이 뭐가 되고? x는, x 바 x는, a보다 크거나 어때? 됐어? 공역 y 바 y가 b보다 크거나 어때? 됐어? 여기까지요. 자, 이게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 그러한 A와 B를, 관계를, 뭐 혹은 뭐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바꿀까?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갔어요. 만족하는 A와 K를 구해달라. 1대1 대응이 되고 싶어. 그랬을 때 A랑 K를 물어봤어. 일단 첫 번째는 항상 이것부터 보셔야 돼. 얘는 대칭 축부터 체크해. 그래서 정의역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확인해. 이거부터 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정의역의 x는 1이지. 봐봐. a가 여기 있었으면 a보다 크거나 같은 오른쪽 값들을 집어넣을 건데. 그럼 감소하다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두번 만나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지.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a가 어디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지? 여기 a여야, 그지? 일단 a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여기 a를 넣었어. 됐니? 자, 두 번째, 1대1 대응이니까 공역이 곧 뭐가 돼야 돼? 치역이 돼야 돼. 그럼 생각해봐. A를 집어넣은 요 값이 가장 최소값 아니야? 그거보다 더 계속 커지잖아. 맞아? 근데 공역의 최소가 몇인데? 5라며. 치역의 최소랑 공역의 최소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몇이어야 된다는 거야? 5여야 된다는 거야, 그치? 됐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k가 몇이 돼야 된다고? 5가 돼야 된다고. 아, 이거 문제를 내가 좀 잘못 냈구나. 요걸 돌릴게. 요걸 이었어. a 값을 구해달라. 될까요? 이렇게 됐어. 이렇게 돼. 그러면 a제곱 빼기 2a 빼기 3은 0이지. 마삼 1로 되니까 a는 3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지. 둘 중에 누구만 돼? 3만 돼. 1은 마이너스 1은 안 돼. 왜? 1보다 뭐 해야 되니까. 그거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내는 게 돼? 되십니까? 좌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공역의 최소가 치역의 최소랑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방정식 해결합니다. 알겠죠? 한번 더. 세 번째. 구간에 따라서 규칙이 다른 함수가 1대1 대응이고 싶대.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구간에 따라 규칙이 다르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f(x)는 x는 k보다 커 놨을 땐, 그리고 x가 k보다 작을 땐뭐 얘는 ax 플러스 b고 얘가 cx 플러스 d래. 뭐 이런 식으로 줘. 오케이? 규칙이 달라져. 근데 두 개가 서로, 그러니까 다른 함수가 1대1 대응이고 싶대. 그럼 봐봐.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야, 그지? 두 개의 직선은 맞아. 되니? 여기까지 돼. 그럼 봐봐. 얘가 만약에 증가했어. 얘가. 여기 cx 플러스 d가 증가했어. 여기 x는 k일 때. 됐니? 근데 얘가 이렇게 감소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이 감소하면 안 되지 않아? 됐어? 그럼 두번 만나게 되니까. 뭐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어쨌거나 얘도 계속 증가해야 된다는 거지. 됐어?
반대로 왼 감소였으면 또 계속 감소해야겠네. 됐어? 이런 식으로 가야겠네. 됐어요? 일단 첫 번째, 뭘 만족시켜야 돼? 항상 증가하거나 혹은 항상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돼. 되니? 그 말은 A 곱하기 C가 양수여야 된다는 거. 그렇지?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양수였겠죠. 음음이었거나 혹은 양양이었거나. 되니? 두 번째는 다시 뭐 감소했다 칩시다. CX 플러스 D야. 자, AX 플러스 B도 감소하게 냅뒀어. 오케이?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번 만나잖아. 한번 더. 그럼 이거 안 됐고 이번엔 이렇게 갔어. 이건 또안 돼. 왜? 이 부분이 비어. 1대1 대응이 또 깨져. 그렇지? 맞아? 어때야 돼 무조건? 얘가 일로 갖다 붙어야 돼. 그지? 이래야만 되는 거 아니야? 자, 왼쪽에다 K를 넣었나? 오른쪽에다 위에다가 K를 넣었나? 아래에다가 K를 넣었나? AK 더하기 B나 CK 플러스 D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되십니까? 자, 구간에 따라서 규칙이 다른 함수야. 제일 자주 나오는 게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놈들 중에서 구간에 따라서 규칙이 달라져. 그게 누구야? 오케이. 절대값 함수가 나올 확률이 높아. 오케이. 봐. 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 얘는 1차 함수랑 2차 함수네, 그지? 오케이? 봐봐. 이 2차 함수는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생겼어, 그지? 그리고 여기가 몇이야? x는 2일 때야, 그지? 2를 집어넣었을 때요 값이 몇인데? 마4 더하기 8 더하기 3b니까 3b 플러스 4야, 그지? 맞죠? 근데 x가 2보다 작을 때니까 요 부분만 그리라는 거야, 그지? 됐어요? 증가했죠? 그 다음에 2보다 커놨을 때 이제 얘는 이 직선을 여기다 이어붙일 거야, 그지? 일단은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 맞아,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증가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EA-1이 기울기인데 그건 0보다 커야 돼요. A는 2분의 1보다 커야 돼요. 0이어도 안 돼요. 0이면 상수함수가 돼버리니까. 이러면 1대1이 깨지죠. 맞니? 됐어? 자, 두 번째. 여기다가 2를 넣은 것도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몇이야? 4A-2 빼기 B 더하기 1도 3B 플러스 4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봐, 여기서. 4B 더하기 5는 4a야. 맞아?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되십니까? 넘어가고, 넘어갔어. 여기까지 돼요? 자, 근데 4a는 몇 보다? 2보다 크잖아. 그럼 4b는 마3보다 커요, 그죠? b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죠? 그러한 정수의 b의 최솟값 0이네.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한번 더. 자, 절대값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절대값은 먼저 정리부터 해야 돼. 올바른 식이 아니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와서 ax 빼기 a 더하기 x 빼기 2니까. 즉, a 플러스 1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된 거지. 돼?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A 더하기 X 빼기 2니까 1 빼기 AX 더하기 A 마이너스 2인 거지. 맞아? 두 가지야.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해야 돼. 됐니? 둘다 1차 함수잖아. 맞아? 그리고 이어져 있어야 돼. 여기다가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몇이야?
x에다 1 대입하면 3이야, 그지? 아니다. 마이너스 1이야, 그지? 여기다 x에다 1 대입해봐.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이건 돼. 이어져 있는 건 오케이야, 그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뭐만 보면 돼?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양수여야 돼, 그지? 이렇게 생겼죠? 위로 볼록하죠? 마일과 1에서 만나죠? 요 범위니까 A 값의 범위는 4번. 이렇게 될 거라고. 그죠? 되셨나요? 되십니까? 자.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 연속해야 된다고. 이어져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되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제일 간단해요. 그래프가 주어질 때, 그냥 이것도. 그래프가 주어질 때 1대1 대응을 고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뭐 하라고? 첫 번째. 가로줄과 모두 한 번씩만 만나면 돼요. 근데 두 번째, 아니면 항상 증가 또는 감소해야 되고 연속해야 된다라고, 이걸 봐도 된다는 얘기지. 1대1 대응이면. 오케이? 될까? 이해가? 두 개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익스텐션까지 하고 오늘 끝낼게요. 그러면 이제 항등함수, 아니, 그러니까 합성함수, 역함수만 딱 남고, 그렇게 하면 끝나요. 내일 각자 수업 시간에서 항등함수, 아니, 합성함수, 역함수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얘좀 볼게.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함수래요. 1대1 대응이래요. 2차 함수를 줬는데. 그지? A가 양수래요. A 더하기 B의 값을 물었는데, 잘 봐.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F가 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고, 여기가 X가 몇일 때야? 마이너스 2의 분에 비하면 마이너스 1이야. 그지? 그러면 지금 1부터 2까지 쪽이라면, 맞니? 요 범위에서 지금 여기가 몇이고, 마이고 여기가 3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끝난 게 F1은? A 더하기 2A 더하기 B고, 그게 마이너스 2였다는 거야, 그지?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입니다. 두 번째, F2는? 4A 더하기 B입니다, 그죠? 8a 더하기 b가 몇이라고? 3. 3a 더하기 b가 몇이고? 마이너스 2. 두개 빼면. 5a는 5, a는 몇? 1. b는 마오. 됐나요? 끝났네요. 간단하네, 그지? 이것보단 좀더 어렵죠. 근데 비슷비슷해요. 오케이? 한번 더. 얘도 볼게. 얘가 1대1 대응이고 싶대요. 요게 1대1 대응이고 싶대. 봐봐. 이렇게 생겼고요, 그죠? 여기가 x는 몇일 때? 1일 때야. 항상 대칭축부터 체크하라 그랬지? 3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죠? 3을 집어넣은 게 2여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9 빼기 6 더하기 a가 2. a는 몇? 마이. 됐죠? 그럼 f4는 끝났는데? 16 빼기 8 빼기 1? 한 몇? 7. 오케이? 됐어요? 잠깐 쉬었다가 익스텐션 합니다. 다시 좀 해봅시다.
이번에 설명할 건 먼저 문제부터 같이 좀 보고 다시 설명으로 갈게요. 하자. 네, 124번부터 좀 볼게. 124번. 자,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함수 FX가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랑 같았대. 오케이? 뭐,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라고 해서 봤는데, F2가 그리고 몇이었대? 6이었대. 천천히 가볼게요. 일단, 모르겠으니까. FX가 뭔지 모르잖아, 지금. 그지 않아? 첫 번째는, X도 0, Y도 0을 대입해 볼게. 그럼 좌변 F0, 우변 EF0 맞아요? 그럼 F0은 몇? 0이네요, 그죠? 됐어요? 한번 더. 내가 또 지금 쓸수 있는 건 F2는 6이래요. 2를 만들기 위해서 X에다가 1, Y에다가도 1을 넣어볼게. F2는, 그쵸? 그러면 왼쪽에 F2가 뜨죠? 그럼 얘가 EF1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6이라면 F1은 3이네요, 그죠? 됐어? 0 알아냈고 1 알아냈어요. 그러면 이번엔 이건 어때? F3은 X에다가 2 넣고 Y에다가 1 넣어보죠. 2 더하기 1로 보는 거지. 돼? 그러면 F3은 F2 더하기 F1이니까 몇 돼요? F3은 6 더하기 3, 9 되는 거 맞아요? 맞아? F2는 몇이고? 6이었고, 그죠? 돼? 규칙 보여? 돼? 왜냐면, FX는 그러면 몇? 뭐가 돼? 3X 돼요? 돼? 왜? 어떻게 이게 확신하죠? 이거네요, 그죠? 맞아? 근데 얘가 몇이니까? 3이잖아, 그죠? 3씩 더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X의 자리에 X 플러스 1을 넣으면 3을 더하는 효과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치? 3씩 커져나간다는 거죠. 1 커질 때마다. 돼? 잠깐만, F0은 0 맞나요? F마일은? 마3이죠. 맞니? FNX가 NFX 될까요? FNX가 NFX 될까요? 잠깐만, 얘는 잡았어? 얘는 되지. FNX는 그러면 3NX네요. NFX는 N 곱하기 3X니까 3NX 됐네요. 이렇게 봐도 되죠. 이거 돼? 되십니까? 됐나요? 근데 이 자체로 어떻게 볼 수는 없을까? 이 자체로? 이거 이렇게 보는 거 어때? FEX는 XX 하면 FX 더하기 FX니까 EFX 돼요? 돼? F3X는 FEX 더하기 FX 될까요? 얘가 EFX니까 3FX 돼요, 그러면? 그렇죠. 규칙 보이죠? 쭉 가서 FNX는 뭐라고? NFX입니다. 라고 하는 건 맞겠네요, 그죠? 돼? 이거 돼? 일단, 또 한번 볼게요. 이번엔 FX 더하기 Y는 FX 곱하기 FY를 만족시킨대. 모르겠으니까 0부터 집어넣어볼까? F0은 F0 곱하기 F0. 돼요? 까서 F0은 몇? 1 될까요? 될까?
잠깐만, 이거 돼? F0은 1 맞나? F, 잠깐만, F0은 0이면 안 돼? 이것도 되지. F0은 0 또는 1이야, 그지? 맞지? 맞아? 그럼 둘 중에 하나인지를 어떻게 볼 거냐면, 예를 볼게요. 이번엔 X에다가 1 넣고 Y에다 0 넣어볼게. 이거 됐죠? 근데 얘가 몇이었어? 2였어, 그지? 2 곱하기 만약에 0이면, 안 되죠. 아, 누구밖에 안 되는구나. 1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탈락되고 얘였단 얘기네. 이해가? 좌변이 2라며. 우변은 X, F0이 0이면 0 돼버리잖아. 그치.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큐빈데? 됐어? 자, F49 해달래요? 다시. F1은 2였어. F1 더하기 1은? F1 곱하기 F1, 맞아요? F2잖아. 2의 제곱? 4겠네요, 그죠? F2 더하기 2는? F2 곱하기 F2니까, 오케이, 됐네. 4의 제곱? 16 되겠네요, 그죠? F4는? 될까? 이거 이해가? 혹시 FX가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FX가 뭡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만약에 3이면은 9여야 되잖아, 니 말대로면. 맞잖아. F1 더하기 2면 F1 곱하기 F2지. 맞아? F3은 2 곱하기 4가 되는데 8인데? 9가 아니라? 그지?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직 안 되나? 2의 제곱, 2의 3승. 오케이. FX는? 2에 x승이네. 돼? 돼? 얘좀 볼게요. FPQ가 FP 더하기 FQ래요. 돼? 됐니? 2 이상의 정수만 취급해달래? 아니? 오케이. 근데 잠깐만, 잠깐만. 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거 제외, 그러니까 이 조건을 뺄게. 오로지 요것만 있다고 봅시다. 요것만. 오로지 문제에서 요 조건만 줬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돼? 잘 봐. F1은 그러면 F1 더하기 F1 맞아? F1은 몇 대죠? 0 되네요, 그죠? 맞아? 됐어? 그리고 하나만 줬다고 생각합시다. F2가 1이라고. 이것만 더 줬다고 생각합시다. 돼? 한번 더. F2는 F2 곱하기, 아, F2 더하기, F, 아, 상관없겠구나. 다시. 그러면, 봐. F4는 F2 더하기 F2 맞나요? 몇이죠? 2네요, 그죠? 맞아? F8은 F4 더하기 F2네요? 돼요? 2고 1이었죠? F8은 몇 대? 3대네요, 그죠? 돼? 오케이. 16은 F4 더하기 F4 돼요? 몇이죠? F16은? 돼? 혹시 FX 잡을 수 있겠어? 응. 그래서 FX는 몇이야? 밑이 몇 자리? 2자.
그 모든 진수가 1이면 항상 0이잖아. 로그는. 진수가 1이면 로그는. 그렇긴 한데, 헤이. 저 문제가 잘못됐다. 아니? 왜? 저 지우고 F 있는 일을 주셔가지고. 아, 그냥 알려주려고. 알려주려고. 다시. 잠깐만,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냥 문제 조건 그대로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러면. P가 소수이면 FP는 P라며. 맞지? F2는 2고, F3은 3이고, 뭐 이렇게 가나 보죠, 그죠? 네. F5는 5고, F60을 구해달래요. 오케이? 네. 나는 소수에 관한 정보밖에 없잖아. 맞아? 이거 그럼 이거 될까? 여기까지인데. 그럼 얘도 이거 돼? 됐어요? 담배? 네. 문제, 그러니까 가족권이 있어서 이제 로그가 깨진 거야, 이건. 가족권 때문에. 될까? 앞으로 이것보다 나밖에 안 나와서 정말 못 가고 있어. 오케이. 네. 근데 이제 봐봐. 지금 풀이법이 지금 두 가지야. 직접 이렇게 대입해 봤어, 그지? 그래서 규칙을 잡아서 하는 게 이게 원론이야. 그리고 니네가 고1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방법인데, 만약에, 다시. 잠깐만. 방금 문제 왜? 여기서 집합 X가 X는 하나 존재하는데 없으면 이제 그럼 마이너스 이 같은 거 들어갈 수 있겠죠? 수나 배수나 그런 건뭐그 뭐야 음수까지 포함을 원래 하는 거야. 아니요. 소수는 항상 양수에서만 다루죠. 이게 무슨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마이너스 4도 2의 배수라고 쳐요. 약수, 근데 그럼 마이너스 7이 약수 중에 양수가 적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죠. 12의 약수 중에서 음수가 있죠. 음의 약수, 양의 약수. 이렇게 가르죠. 봐봐. 요 표현 나오면, 요 표현이 나오면요. fx를, 만약 이걸 기억하면, 이렇게 바로 써셔도 돼요. fx는 mx. 0,0을 지나는 1차 함수거든. 저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그러니까 저 조건 말고 다른 조건이 더 있다면 또 달라지겠지만. 오케이? 될까? 네. 여기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위에 게 만족하면 밑에 것도 만족시키거든. 또 하나. 이것도 만족시켜. 그죠? 아까 봤죠? 그치. 걔가 가진 성질들이야. 되니? 두 번째. 이게 더한 걸 집어넣은 건 곱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이거잖아. a의 x 플러스 y 승은 a의 x 승 곱하기 a의 y 승이야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걸 보고 바로 fx는 뭐다? a의 x 승입니다 라고 해서 a를 찾겠죠. 돼? 될까? 자, 그래서 좀더 나가서 fx 빼기 y는 이번엔 fx 나누기 fx y가 되겠네. 아마 지수함수 했을 때 이거 정리 받았을 텐데. 지수함수의 성질함수 이거 다 정리했을 텐데.
그리고 항상 F0은 몇이고? 1이고요, 그죠? FKX는 FX의 몇 승? K승이거든. KX 대입하는 거, 그지? 지수에서. 그쵸. AX승의 K승이라는 거죠. 될까요? 됐어? 로그함수. 이번엔 로그 a의 xy가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 그죠? 이걸 보고 바로 fx는 뭐다라고. 로그 a의 x라고 놓고 이제 a가 뭔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지. 될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 fy분의 x는 뭐고? fx 빼기 fy고. 그죠? f1은 항상 0이고요. 그죠? 맞나? fx의 k승은 kfx가 된 거죠. 거꾸로. 그죠? 에이, 왜 이래? 로그 a의 x의 k승은 k 뛰어나와서 로그 함수 안 배웠냐? 이거잖아. 왜 머뭇거려? 간다는 얘기인데. 수원을 배웠으면 좀더 간결하게 갈 거고. 아니어도 대입하면서 쭉 들어가겠지. 오케이? 근데 이제 아는 놈들이면 그냥 이걸 알려주고 아니면 그냥 안 알려주거든, 원래. 잘. 왜냐면 헷갈릴까봐. 제대로 모르는,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잘 모르는 인간들한테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니네 배웠기 때문에 지금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자. 그렇지 않은 놈들도 많이 등장을 해요. 이세 가지가 아닌 놈들도 항상 등장을 할 거고. 그러니까 얘네든 아니든 직접 숫자를 대입해 보면서 함수가 가진 규칙 발견하는 게 일단은 얘를 푸는 원론적인 얘기야. 봐봐. 자, 이런 건안 배웠잖아. 그렇지. 이런 건 없거든. 의미 아닌 정수 n에 대해서 함수 f가 k는 0부터 9까지고 f10n 더하기 k가 fn 더하기 k랑 같았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사실 알면 암산 걸리거든요. 이거 내가 보니까 1번 같은데. 봐. 만약에 아무거나 숫자 아무거나 대봐. 5? 오케이. F5야. 의미 아닌 정수니까 0부터 출발하지. 그럼 5는 10 곱하기 0 더하기 5 아니야? K는 0부터 9까지고, 그죠? 10n 플러스 k꼴로 나타내려면? 맞아? 그럼 얘는 f0 더하기 5네? 돼? 이게 n이고 이게 k인 거니까. 그지 않냐고. 돼? 근데 f0은 몇이래? 0이라며. 그러니까 f5는 5네요, 그냥. 오케이? 용이 아무 숫자나 대봐. 더큰 거. 어차피 3도 똑같은 형이 아니야, 지금? 맞잖아. F3은 3이겠네. 크잖아. 10 곱하기 0 더하기 3이잖아. 숫자 큰 거. 8도 똑같지 않냐고, 그러면. 10 곱하기 0 더하기 8인데. 23. 오케이. F23. 봐. 23은 10 곱하기 2 더하기 3이잖아. 그럼 얘는 F2 더하기 3 맞아? F2는 몇인데? F2는? 2. F2는 2지. 왜 2는 또2 곱하기, 그러니까 2는 또10 곱하기 0 더하기 2니까 0으로 죽을 거니까. 그지 않냐고. 한 자릿수는 그냥 자기 자신 아니냐고. 그잖아. 그러니까 몇 대? 5대네요. 맞아? 규칙 보여? 뭐야? 그치. 2 더하기 3이었던 거죠, 그냥. 그지? 헤이. 예를 들어, F387을 해볼게. 그럼 얘는 F387을 10 곱하기 38 더하기 7 맞아? 됐어? 그럼 F38 더하기 7 맞니? 그럼 다시, 38은 그러니까 10 곱하기 3 플러스 8 돼요? F3 더하기 8 더하기 7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짓을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암산 걸린다니까. 9 더하기 9잖아. 그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서 규칙을 파악을 하는 거지. 나는 많이 봤으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넣어보면서 규칙을 판단했죠. 아, 일단 1회 자릿수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구나. 그것도 이제 그러면서 키워나갔어야지. 두 자릿수 해볼까? 세 자릿수 해볼까? 하면서 규칙이 발견된 거예요. 될까요? 자, 얘도 볼게요. FEN은 FN이랑 같대요.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자연수만 집어넣나 봐. EN은 짝수 아니냐? 짝수는 그거의 반환 값이랑 같대, 그지? 홀수는, 그치. EN-1 꼴이면 홀수면 그때 N이 그냥 값이래. 이건, 이 윗줄은 어쨌거나 F에서 집어넣은 값이 나온 게 아니잖아. 뭐랑 뭐랑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값이 뭐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 밑에는 근데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맞아? 홀수로 만들어놔야겠네. 잠깐만. 나 수업 중이라 좀만 이따 다시 전화할게. 응? F400은? F200이랑 같겠네요. F100이랑 같겠네요. 그죠? F50이랑 같겠네요. 그죠? F25랑 같네요. 그죠? 엔딩, 홀수 됐잖아. 그럼 EN-1은 25. EN은 26. N은 13. 맞죠? 그죠? 돼? 네. 얘도, 여기, 잠깐만. 요게 없었으면, 그치, 1차 함수인데. 아니어서 그냥 탈락이네, 그죠? 정수들만 볼 거고요, 그죠? F4를 물었어요. F1은 1이래. 천천히 가. F1 더하기 1은 F1 더하기 F1 플러스 1이네요, 그죠? F2는 몇이라고? 2, 1, 3이네요, 그죠? 오케이. F4 끝났는데 F2 더하기 2가 4잖아. F2 더하기 2 곱하기 2니까 4네요, 그죠? 3, 3, 6, 10이네요, 그죠? F4가. 노가다라니까. 노가다 하면서 그냥 규칙 발견하는 얘기야, 이 문제들은. 오케이? 근데 이제 좀 생소하니까, 낯서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넣어보는 거야. 알겠지? 네. 아, 여기 더하기사? 쏘리? 됐지? 아, 준이가 이걸 모를까? 이걸 못 잡을까? 자, 마지막. 함수의 개수. 헤이. 가. 가보죠, 천천히. 아, 헤이. 니네 혹시, 배경지식. NCR 기억하니? 조합? 어차피 이거 할 겁니다. 2학기 기말범이죠. 순열 조합. NCR이 뭐였어? 그치. 프로다는 N계에서 R계를 뽑는 경우의 수고요. 이게 집합할 때 했었죠. 자, 계산법 뭐야? n 팩토리얼 나누기 정처럼 까먹었구만. n-r 팩토리얼. 근데 왜 대답 안 해? 아, 그래? 자, 됐어요? 괜히? 자, NC0은 1. NCN은 1. 그죠? NCR과 NCN-r은 같아요.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건 버릴 N-R개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맞습니까? 돼요? 자, 뭐이 정도. 오케이. 갖고 갈게요. 자, 예를 들게. X에서 Y로의 함수 F를 구할 거야. 기본적인 얘기부터 하죠. 1, 2, 3, 4, 5야. 1, 2, 3, 4, 5, 6, 7이야.
첫 번째. 함수의 개수 몇 개일까? 엑스에서 와이로의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되게 간단해. 1 보낼 거야. 1 어디로 보낼래? 몇 가지? 일곱 가지. 2몇 가지? 그치. 똑같은데 또가 되잖아. 함수니까. 3도 똑같죠. 4도, 5도. 오케이. 몇 가지? 7에 5승 가지. 아니다. 5에? 아니다. 7에 5승 가지 맞죠. 맞나? 7에 5승 돼요? 1도 7, 2도 7, 5까지 다 7. 77777다 곱하면 되잖아.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1이 갈수 있는 게 7가지라면. 2도 7가지라면. 7 곱하기 7이죠. 맞죠?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야, 너 경우의 수 쉽지 않겠네? 이게, 아, 그러니까 봐봐. 헤이. 봐봐. 이게 어려운 거야, 사실. 경우의 수에서. 경우의 수에서 제일,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첫 번째, 힘들어하는 첫 번째 이유. 그 숫자들이 나왔을 때 그걸 곱해야 될지 더해야 될지를 애들이 선택을 잘 못해서. 그래서 경우의 수의 제일 첫 번째 단원이 뭐냐면,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7이 두 개가 나왔는데 그걸 더하는 게 답인지 곱하는 게 답일지를 모르는 거야, 애들이. 곱해야 돼요. 왜? 이 경우에는 왜 곱하죠? 일단 이렇게만 얘기할게. 1이 간 거랑 2가 간게 서로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곱해요. 오케이? 일단 이렇게만 얘기해 줄게. 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케이? 그럼 잡아. 그러니까 좀더 그냥 너 직관적으로 설명해 줄게. F1과 F2만 봐. F1, F2 아니야? 이게 될수 있는 게 1, 2, 3, 4, 5, 6, 7이고. 얘가 될수 있는 것도 1, 2, 3, 4, 5, 6, 7 아니야? F1과 1이 1, 그러니까 1,1로 갈 수, 그러니까 둘다 1일 수 있고, 2, 1,2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 아니냐고. 그쳐나. 7 by 7 아니냐고. 그지? 곱하는 거예요. 이러면 좀 이해가 가나? 그지? 그럼 다 이제 77777을 곱한다는 것도 이해가? 아니, 그 다음에 F1과 F2를 마련했으면, 그 다음에 F3을 띄워넣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경우에다가 또 7가지의 경우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러니까 봐봐. 그럼 이렇게 갈까? F1, F2가 있고, 그게 몇 가지였어, 이게? 49가지가 있었겠지. 거기에 F3이 1, 2, 3, 4, 5, 6, 7이 더낀거 아니야? 49줄, 7줄이 되는데? 경우의 수 굉장히 힘들겠는데.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되겠는데. 경우의 수 수업 잘 들어라. 너 나중에 이거 들을 때, 할 때. 처음 초장을 잘 들어야 돼,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처음이 나가리면 계속 나가리야. 아무리 진도 나가고 뭔가를 더 배워도 의미가 없어. 처음이 안 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 안 되면 안 돼. 그게 구분이 안 가면 그냥 거기서 끝이야. 그 다음에 막 공식들을 막 배우고 뭔가 그러니까 그게 또 공식이 아니거든. 그 내용이. 공식을 배우면 뭔가가 되는 줄 알아. 아니야. 공식도, 그러니까 무슨 공식을 어떨 때 써야 되는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 그게 합의 법칙, 곱의 법칙부터 출발하는 얘기고. 일단, 이거 돼요? 함수의 개수가 7의 5승인 거? 두 번째. 쉬운 거 갈까요?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상수함수의 개수? 오케이, 7개. 맞죠? 됐어요? 자, 세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 몇 개일까요?
향수 함수가 뭔지 고새 까먹었나? 그죠? 모두 다 하나로 가는 거니까. 1로 갈래, 모두 다 1로 갈래, 2로 갈래, 3으로 갈래, 7로 갈래니까. 7가지죠. 자, 이 표현 나오겠죠? x1이랑 x2랑 다르면 fx1이랑 fx2가 서로 다릅니다. 라고 나오면 이건 몇 가지? 35가지 아닌데. 설마 7 곱하기 5를 한 거야? 자, 잠깐만 천천히 가. 하나씩 만나는 거. 네. 질문을 해서. 와, 씨. 좋은 눈좀 하네. 저 동시에 뭐였어? 너 뭐라 그랬는데? 아니야. 실패가 아니야. 네, 설명 뭐라고? 76543. 아, 그렇게 더한다고요? 아니? 곱해야죠. 700이 더. 700은 실패는 700보다 3. 3221까지 곱하잖아. 756 4까지 헤이, 야, 봐봐. 1이 가. 어디 몇 가지? 7가지. 2는 이제 나머지 몇 가지? 3은? 4는? 5는? 3가지. 다 곱하겠죠. 이게 될까? 이건 돼. 두 개를, 저 5개의 수를 곱하는 것도 돼. 됐어? 네 번째. 하고 한번 여기 들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아, 그때 한번 했었나? 그럼 학교에서 한번 학교에서 했어? 나랑 안 하고? 영향이 있다 없다라는 표현을 잘안 쓰는데, 학교에서. 학교 선생들은. 뭔가 그런 거 들은 기억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보통 이렇게 표현할 텐데, 동시에 발생하냐, 동시에 발생하지 않냐. 그치. 영향이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학교 선생들은 잘. 자, 이 표현이야. 혹은 아니면, 계속 돌려. 끊임없이 돌려. 마치 너는 여기에 돌리러 온 사람처럼 계속 그러고 있어. 이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니는 무슨 변온 동물들이냐? 니들이 뭐 개구리 또는 뭐 카멜레온 뭐 있던 놈들이야? 헤이,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요 표현이 말하고 있는 게 뭐야? X1이 X2보다 작대. 작은 놈을 집어넣은 게 작고 큰걸 집어넣은 게 커. 일참수예요. 아니야. 헤이, 그러니까 X1, X2는 왼쪽, 오른쪽이잖아. X1이 왼쪽이고 X2가 오른쪽이야. 왼쪽에 있는 놈을 집어넣은 게 오른쪽에 있는 놈을 집어넣은 것보다 낫다며.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계속 어떻게 돼? 증가해, 그지? 그래, 이 표현이 증감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이것도 분명히 지수와 로감수 할 때도 배웠을 텐데. 뭘 기억하고 있는 거야? 얘는 그러면 뭐겠어? 감소함수겠죠.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낮으니까. 어쨌거나 증가 또는 감소함수야. 맞아? 돼? 이건 몇 가지일까요? 증가 또는 감소함수의 개수는? 5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그만해. 펜 뭘까요? 알려줘? 둘다 둘 응? 다 그냥 위든 아래든. 증가함수를 찾든 감소함수를 찾든. 전체에서 빼는 것 전체에서 뺀다고요? 같아요. 겹치는 것 같아요. 겹쳐.
겹치는 것도 되게 이상해지는 게, 그럼 하나가 겹치는 거랑 두 개가 겹치는 거랑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겹치는 걸다 빼겠대? 다 세야 했네, 그러면. 생각보다 졸라 간다는데. 이 생각을 할수 있으면 진짜 간다는데. 알려줘? 이거 줘. 1, 2, 봐봐. 헤이. 여기에 7개가 있지. 맞아? 7개 중에 아무 5개나 뽑아봐. 2, 3, 5, 6, 7을 골랐다고 쳐봐. 그러면 제일 작은 2는 1이 가져가. 2는, 아니 3은 2가 가져가. 3은 5가, 4는 6이, 5는 7. 이렇게 결정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러면 증가함수를 만족시킨 거잖아. 그럼 저 오른쪽에서 몇 개를 뽑기만 하면, 5개를 뽑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연결 매칭은 되는 거 아니냐고. 대응되는 거 아니냐고. 맞잖아. 뽑기만 하면, 그치, 완료라는 거죠. 1, 2, 3, 4, 5를 뽑았으면. 똑같은 얘기 아닐까? 민아? 1, 2, 3, 4, 5를 뽑았어.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4는 4로 가고, 5는 5로 가면. 그렇죠. 증가함수 완성이요. 맞잖아. 자, 순서가 결정돼 있죠. 오케이? 돼? 헤이. 이게 NCR이라고 얘기하는 게 알개를 뽑는 경우의 수잖아. 이 안에 숨은 의미가 뭔지 아니? 배열은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 배열, 순서는 의미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뽑기만 하면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왜? 순서가 결정돼 있으니까. 뽑기만 하면 1이 갈 곳, 2가 갈 곳, 3이 갈 곳, 4가 갈 곳, 5가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돼? 자, 이것도 해줄까, 그러면? NPR이라는 게 있어요. 퍼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배울 거예요. 올해 안에. 한국말로는 뭐라 부르는? 순열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순열과 조합이라고 해서 배우죠. 얘는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일단 뽑아. 배열하는 경우에. 오케이. 계산법은 NPR은요,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NPEG 나누기 N-RPEG. 오케이. 근데 왜 그런지는 되게 간단한 건, 일단 N개에서 알개를 뽑는 게 NCR이잖아. NPEG 나누기 알펙 곱하기 N-RPEG이잖아. 그래서 그 알개를 또 뭐까지 해? 배열까지 하는 건 그건 알팩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섯 개를 배열하면 되잖아. 이렇게 죽었다는 거죠. 맞아? 됐어? 근데 예를 들어 이게 사실 뭐냐면 이게 7PO예요. 765431 7 빼기 5 21 죽었다는 거죠. 이게 7PO예요. 필대 함수라는 건 순서까지 있잖아. 그치. 7개 중에 5개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5개를 1, 2, 3, 4한테 배열해 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봐도 되죠. 그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내 얘기를 듣고는 있었을까? 저게? 저게 내 얘기는 듣고 얘기를 저 질문하는 걸까? 얘는 배열이 안 없다 그랬지. 얘는 배열을 한다 그랬지. 왜 같아? 70 아니 75가 76543이야? 아니지. 정신 차려. 돼? 돼? 이 얘기는 어차피 경우의 수에서 또 나와서 또할 거예요. 경우의 수할 때도 기말 때는 또 나와요. 기말 때도 나오고 중간 때도 나와요. 이 함수의 개수는. 안 되는 거 빨리 얘기해.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더 자세하게 경우의 수를 배우면서 설명해 줄수 있죠. 경우의 수를 배우면 좀더 자세하게 왜 이게 원리가 왜 쟤는 그래서 C를 써야 되며 왜 얘는 P를 써야 되며 뭐 그런 것들 왜 곱해야 되며 뭐 그런 것들을 좀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죠. 경우의 수를 배우면 그때는 네. X에 1이 부정 Y가 왜 1이 X가 1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증가 함수면 작은 놈은 작은 대로 가고 큰 놈은 큰 대로 가야 되잖아. 그럼 제일 작은 놈은 제일 작은 대로 가고 그다음 작은 놈은 그다음 또 작은 놈으로 가고 그렇게 순서가 결정된 거 아니야?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틀면 안 되잖아. 깨지잖아. 그지? 우리 질문은 좀더 고민해보고 합시다. 아, 그니까, 뭐가 의아한 거 빨리 다 물어봐. 다 알려줄 테니까. 표정 애매한데 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 이승빈, 지금 시간 그냥 넘어가려 하지 말고. 너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며칠 있다가 이거 풀라 그러면, 아, 이게 그때 막 이렇게 어려워서 막 어쩌고저쩌고. 사실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그래도 노력했습니다. 그럴 거 아니야. 빨리 안 되는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해. 이건 더 나아가서 이건 나중에 이거예요. 7파이오라고 불러요. 중복 순열이라고 불러요. 하나만 얘기해 줄까? 헤이. 실패의 모습을 촬영했어요. 아니요, 그건 고2 때 나와요, 파이. 아, 근데, 그러니까 저렇게 나와서 함수 개수를 그냥 물을 수는 있지. 파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물을 수는 있죠. 헤이. 이게 아주 고전적인 문제인데. 편지에 다섯 통이 있어요. 우체통이 세 개가 있습니다. 됐어? 돼? 자. 서로 다른 편지 다섯 통이 있고, 서로 다른 우체통 세 개가 있는데,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방법의 수는? 한 군데에 여러 개를 넣어도 되고요. 당연히. 중복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자,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방법의 수? 다섯 개를 모두 집어넣는 방법의 수. 몇 가지? 조금만 주세요. 응. 좀 힌트를 줄까?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1번 편지, 2번 편지, 3번 편지, 4번 편지, 5번 편지. A 우체통, B 우체통, C 우체통. 이라 놓을게. 5팩 곱하기 4팩이요? 왜 5팩 곱하기 4팩입니까? 5팩 곱하기 4팩 곱하기 3팩이라고요? 122구, 24구 6이니까 엄청나게 큰데요? 오케이. 다섯 개를 다 같이 넣으면 네. 그다음에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절대 열고서 아니에요. 치는 유치원생 수준의 답을 냈네요. 532. 그 정도로 단순해질 수가 있나? 왜 선생님? 5의 3승. 5의 3승. 돼? 다른 답은 없나? 다른 답 없나? 다른 사람들? 5파이 3이죠.
535는 미친 거죠. 그 535는 어떻게 나온 거야? 아, 그러니까 그걸 왜 곱할 생각을 하지? 왜 곱해주죠? 그럼 그세 개, 그러니까 그세 개와 세 개를 더해? 그러면 처음에 5의 3승 또는 3의 5승. 둘 중에 답이 있어요. 보통, 그치. 보통 생각할 줄 아는 놈들이면 5의 3승 또는 3의 5승을 고민해. 5 곱하기 3은 미친 거고요. 잠시만요. 잠깐만 더 생각해. 용희야, 너도 좀 생각을 해야지. 3회 5승인 것 3의 5승. 차렷. 같아요. 3회 5승인 것 규빈. 은우. 같아요. 어떠하겠습니다. 승기. 용희. 승빈이 외롭네, 그지? 이가 맞아요. 헤이. 헤이, 봐. 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뭐 뽑든 뭐 하든 뭐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들어가지.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이 N은 말하고 있는 게 뭐야? N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선택지야. 오케이? 이 R은 뭐야, 그러면? 시행 횟수야. 오케이? 얘가 움직이는 거야. 얘는 선택을 당하는 거고. 그러면 봐봐. 내가 우체통을 선택해? 편지를 선택해? 우체통을 선택해. 우체통을 선택해. 그지? 아니, 그러니까 우체통이 움직여, 편지가 움직여. 편지가 움직여. 그잖아. 그럼 편지 1번 편지를 가지고 A, B, C 셋 중에 어디에 넣을까를 고민할 거 아니야. 그게 세 가지라는 거죠. 우체통을 선택하죠. 어느 우체통에 넣을지를 고민하는 거잖아. 또 2번 편지도 갖고 와서 또 선택을 하겠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선택지가 돼요. 선택지를 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행 횟수를 다른 나머지를 시행 횟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N, 이걸 R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얘가 이제 아까 봤듯이 똑같이 중복을 허락하고, 중복을 허락한다는 건 뽑은 걸또 뽑아도 돼. 그리고 순서가 의미가 있죠. 그게 3파이 5. 3의 5승. N 파이 R이. N의 R승인 거지. 이게 이 상황인 거지.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는 거죠, 얘는. 1번이 선택할 수 있는 거 가지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를 다 곱하지 않냐는 거죠. 오케이? 돼?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오자. X가 있고 Y가 있지. 뭐가 N이고 뭐가 R이야? 그치, 얘가 선택자야. 얘가 시행 횟수 R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7C5고 7P5고 이렇게 되는 게그 배경이야. 될까? 경우의 수할때한번 다시 제대로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안 끝났어요. 함수의 개수. 이게 기본입니다. 좀더 가볼게요. 헤이. X가 마이 마일 0, 1이었고요. Y가 마삼 마이 마일 0, 1, 2, 3이었어. X에서 Y로 함수 FX야. 됐어? 됐니? 첫 번째. F-X가 F-X랑 같아지는 인 함수의 개수는? 함수 F-X의 개수는? F-X랑 F-X랑 같아지는 그런 F-X의 개수? 몇 가지?
이거 우함수 y축 대칭인 거 맞죠? 근데 그걸 제쳐 두더라도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랑 x를 넣은 게 같대. 그러면 뭐가? f 마이와 f2가 같은 값으로 가야 돼, 그치? 맞아? f 마일과 f1은 같은 값으로 가야 돼, 그치? f0은 혼자 어쨌거나 같은 값으로 가야 돼, 그치? 맞아? 돼? 자, f 마이한테 f 마이 보내봐. 몇 가지야? 마이너스 2 보내. 몇 가지? 마이너스 2가 갈수 있는 가짓수 몇 가지? 왜한 가지야? 7개지. 7개잖아. 어디론가 아무데나 7가지 중에 하나로 가겠죠. 맞아? 그런데 그럼 F2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니까 한 가지 맞아? F2는 F-2가 간 곳으로, 마이너스 2가 간 곳으로 2는 그냥 따라가야 되잖아. 한 가지라는 거죠. 오케이? 자, F-2 몇 가지? 7가지. 얘는 다시 몇 가지? 한 가지. 그죠? 얘는 몇 가지? 7가지. 답이겠네요. 아, 또, 이게 안 되면 지금 답이 없는 거지. 더할까, 곱할까가 안 되면 답이 없는 거지. 아니, F-가, 그러니까 F-랑 F-2가 어디론가 갔어. 그게 영향을 줘? F-과 F-1이 가는 곳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니야? 왜 이게 안 되지? 이 생각이 안 되지? 이 상황 아니냐고. F, 마이, F2가 같은 곳으로 갈 거고, F, 마일, F1이 같은 곳으로 갈 건데, 마삼, 마이, 마일, 0, 1, 2, 3, 마삼, 마이, 마일, 0, 1, 2, 3, 이걸 채워나가는 거 아니냐고. 7 by 7이잖아. 곱하면 되잖아. 거기에 또 추가돼서 7을 또 곱하겠죠. 그지 않냐고. 당연히 곱하는 거 아니냐고. 그지? 이말 쉽지 않겠는데? 중간고사 때 1등은 맞아라. 기말 때 위험하다. 중간을 잘 봐야 기말 떨어지는 걸 세이브를 하지. 조심해. 두 번째, F-X랑 F-FX랑 갖다 대. 이번엔 몇 가지? 서로 부호가 반대인 곳으로 가야 돼요, 그죠? 맞나요? 마이너스 x랑 fx는 그치, 서로 부호가 반대래. 그러니까 지금 봐봐. f마이가 간 곳과 f2가 간 곳이 서로 부호가 반대해야 돼. 생각해. 직접 보내보는 거야. 마이너스 2가 어디론가가 몇 가지야?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갔다 쳐.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되지. 얘가 만약에 마삼으로 갔으면 얘는 무조건 3으로 가야겠네, 그지? 돼? 얘가 예를 들어 2로 갔으면 얘는 마이너스 2로 가야겠네, 그지? 맞아? 얘가 만약에 0으로 갔으면 얘도 0으로 가야겠네, 그지? 돼? 그럼 얘가 무언가 결정하면 얘는 따라서 온다는 거잖아. 맞지?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 아니야? 이거 곱하는 거 돼? 돼? 그리고 F0은 몇 가지? F0은? F0은? 무조건 한 거지. F0은 마이너스 F0, EF0은 0, F0은 항상 뭐. F0은 무조건 0으로밖에 못 가죠. 이걸 뭐라고 배웠죠? 이걸 만족하는 건? 원점 대칭인 기함수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또다 까먹으셨죠?
그리고 이 기함수는 성질이 항상 F0은 0이라고. 원점은 항상 지나야만 된다고. 라고도 얘기를 했었었죠. 꽤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었죠. 겨울방학 때부터 얘기했었죠. 2차 함수 설명하면서. 함수 설명하면서. 다 까먹었죠. 될까요? 이 문제 돼? 원점 대칭의 함수. 을 기함수라 불러요. 이걸 이제 이 함수는 y축 대칭 함수인데 y축 대칭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르고요.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 xfx가 0인 함수. 인 함수의 개수 몇 가지? 네. 올라간다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나? 속까지. 뻑! 없다. 아, 이 새끼 봐라. 술자리야? 병뚜껑 돌렸니? 휴지 말아넣었니? 뻑! 뻑! 아이디어도 응. 아이디어도 용이어야 돼. 응. 영이어도 용이어야 돼. 영이면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4 더하기 7을 하면 응? 이제 이게 아니니까 이제 흘러간다는데. 7의 4승? 더하기 7, 4! 아,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이게 진짜 안 되는구나. 7가지.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2가 0이려면 얘가 0일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다한 가지 아니야? 얘는 근데 다 가능하죠. 일곱 가지. 코프하는 거죠. 코프해야죠. 그러네요. 왜 계속 더하고 지랄들이냐고. 돌겠네. 지금 오늘 한건 모두가 지금 곱하고 있지 않니? 근데 왜 곱할지 안 되겠다. 그 합성함수 역함수 하고요. 그 경우의 수를 좀 잠깐 좀 해줄게. 저 이해가 됐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11117이란 건 되니?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봐. 마이너스 2 곱하기 F 마이가 0이려면, 곱해서 0이려면 둘 중에 하나. 맞잖아. 네. 얘가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얘도 또 0이라는 거죠. 맞지? 그럼 얘는 또 0이니까 얘가 될수 있는 거한 가지라는 거죠. 얘도 한 가지고. 잠깐만. 돼? 아, 한 가지밖에 없지 않냐고. 근데 0 곱하기 F 0이 0이었다는 건 얘가 이미 0이니까 얘는 아무거나 다 되는 거 아니냐고. 그잖아. 마산부터 3까지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 아니냐고. 이미 얘가 0을 만들었으니까 얘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얘는 7가지가 되잖아. 그래서 11117이라고. 여기까지 돼? 이승민 또 왜? 근데 약간 공식을 배제하고 F 마이너스 2일 때 하나 있고 이렇게 다 하나 나오는데 그 X가 0일 때만 7개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냥 그렇게 써놓고 보면 11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더 하냐고? 왜더 해? 예. 야, 이게 지금 이 상황 아니야? 예를 들어, 헤이. F-2와 F0의 상황을 보자. F-2가 될수 있는 건 몇 밖에 없어? 0밖에 없지. 근데 얘가 될수 있는 건 마삼, 마이, 마일, 0, 1, 2, 세 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될수 있는 건몇 가지야? 두개 순서 쌓으면 7가지 아니야? 맞지? 두 개의 순서상 7가지 아니냐고. F0, F-2와 F0을 결정시킬 수 있는 게 7가지 아니야? 그지? 곱하는 거라니까? 그럼 내가 지금 F-2, F0을 결정했으면, 그럼 거기다가 한번더 다시 F-2, F0, 예를 들어 F2를 결정할 거면, 여기는 7가지잖아. 여기를 결정하는 거. 거기에 얘는 할, 될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며. 또 곱하기 아니냐고. 와, 이게, 합의법칙, 곱의법칙이 안 되네. 그치? 저렇게 순서상으로 이해하면 좀더 편할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순서상으로,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합의법칙, 곱의법칙의 핵심이 뭐냐면, 순서상일 때, 순서상으로 나타낼 때, 오케이? 같은 칸끼리는 더하는 거야. 같은 칸 안에 있으면 더하는 거야. 서로 다른 칸이잖아. 그때 곱하는 거야. 서로 다른 칸일 때 곱하는 거야. 서로 같은 칸 안에선 더하는 거고. 경우의 수로. 될까? 네. 그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XFX는 0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요 안에서. 여기서 일로 보내는데, 이걸 만족해야 된대. 그런 게몇 개가 있니? 라고 나한테 묻는 거죠. 근데, 질문이. 2일 때 하나가 있고 F-2는 0 하나로밖에 못 가죠. 그러니까 한 가지잖아. 얘가 가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가질 수는 한 가지잖아. 그런 함수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 F-1일 때도 하나가 있고 F1일 때도 하나가 있고 F2일 때도 그렇게 하나인 그게 함수의 개수가 4개가 나오고 왜네 개냐고, 그게? 자, 모든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 그런 한개 7개 잠깐만. 그런 경우가 잠깐, 있잖아. 헤이, 잠깐만. 스탑. 네. 스탑. 봐. 그럼 이렇게 가보자. X가 있고 Y가 있어. 됐어? X가 예를 들어 1이야. 1, 2둘 중에 하나 올수 있어. 얘가 3, 4, 5 중에 하나가 올수 있어. 그러면 X, Y를 만드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여기 두 가지, 여기 올수 있는 게 1, 2두 가지지. 여기는 3, 4, 5세 가지지. 그러니까 2 곱하기 3까지 맞아? 이건 돼? 됐어? Z가 0밖에 안 됐어. 그럼 X, 여기 X, Y, Z를 만드는 건몇 가지야? 2 곱하기 3 곱하기 0이니까 한 가지 됐어? 이건 돼? 됐어? 오케이. 그럼 F, Y, F, Y, F, 0. F1, F2잖아. 얘가 될수 있는 게몇 가지였어? 0 하나밖에 없었지. 얘도 0 하나밖에 없었지. 얘도 0 하나밖에 없었고, 얘도 0 하나밖에 없었지. 얘가 될수 있는 건 마삼, 마이, 마일, 0, 1, 2, 3, 7가지가 있었지. 자,
F마이가 될수 있는 거, F마일이 될수 있는 거, F0이 될수 있는 거, F1이 될수 있는 거, F2가 될수 있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일곱 가지, 한 곱하기, 일 곱하기, 1 아니야? 같은 얘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게 숫자가 X, 있는데 Y, Z, 뭐, 오메가, 델타, 뭐, 뭐든 해. 근데 쟤네들 똑같은 벌써 얘기잖아. 숫자가 어? 근데 F-1이랑 F-1이랑 똑같은 함수라고 볼수 있어요? 응? 근데 다른 함수가 다른 함수가 아니라 다른 함수 값이지. 마이를 대입한 값. 근데 마이를 대입한 값. 그러면 그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응. 함수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함수 값이 될수 있는 것들을 상황을 다 살펴보는 거지. 그 함수 값이 될수 있는 너 잠깐만. 헤이. 그럼 다운시켜서 얘기해 보자. 헤이. 봐. X에서 Y로의 함수야? 1, 2고 1, 2, 3이야? 함수의 개수 몇 가지인데? 왜 6가지야? 미친 거 아니야? 9가지야, 지금. 아이, 그치, 9가지지. F1이 될수 있는 거, F2가 될수 있는 거. 여기에 1 또는 2 또는 3이 올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도 1 또는 2 또는 3이 올수 있는 거 아니야? 3x3 아니야? 그치? 1, 1, 1, 2, 1, 3, 2, 1, 2, 2, 2, 3, 3, 1, 3, 2, 3, 3. 이렇게 9가지 아니야? 네. 맞잖아. 이건 돼? 제가 궁금한 거. 규빈아? 이건 돼? 잠깐만, 스탑. 규빈, 이건 되냐고. 이렇게 해서 9가지인 거. 아니. 아, 네. 그지? 자, 얘는 근데 그 조건이 제한됐지. 여기에 올수 있는 건 0밖에 없다며.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인데 여기가 마삼, 마이, 마일, 0, 1, 2, 3 아니야? 근데 이 혼자는 완벽하게 이해를 했는데 네. 그 F-1이랑 네. F-1이랑 네. 그러니까 그 방금 그 문제에서 질문에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이 F-1이라는 함수가 응? 있는 함수 값이 있다는 거지. F-1이 제가 정리를 그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대응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응.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대응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두 개가 같은 게 아니죠. 같은 거로.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근데 함수의 개수라는 게 야, 잠깐만. 이게 9가지라는 건 돼? 네, 너무 잘 돼요. 왜 9가지인데? 왜냐면 일단 순서상의 개수가, 즉, 가능한 함수 값들의 지금 총 개수들이 곧 함수의 개수가 된다는 건 동의해? 가능한 모든 순서상의 개수, 즉, 가능한 모든 함수 값들의 개수가 곧 함수의 개수 아니야? 이게 순서상, 함수 값이 가질 수 있는 순서상의 개수잖아. 그게 곧 함수의 개수가 된다면, 그것까지 동의해? 규빈 돼? 규빈 되냐고. 그러면 그게 결국,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 가능한 모든 순서상의 개수잖아. 그게 곧 함수의 개수 아니냐고. 맞잖아. 넌왜 같은 얘기를, 왜 얘는 맞다고 그러고 얘는 틀리다고 아, 마이너스 이거 원래 한 개. 그래. 그래. 가능한 경우 한 개밖에 없잖아. 0. 얘는 0밖에 못 온다며, 조건 때문에. 얘도 0 하나밖에 못 온다며. 얘는 7가지가 올수 있잖아. 얘는 다시 0 하나고, 얘도 0 하나고. 응. 가능한 모든 함수 값의 순서상의 개수가 곧 함수의 개수 아니냐고. 가능한 수법은 열로 그러니까. 근데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2는 0으로밖에 못 가져. 네, 하나의 등. 마이너스 1도 0으로 가져. 그렇게 가고 아. 그렇게 나 이거 뭐를 중요해서 뭐 화를 많은 건 그런 거안 되는데 선생님.
잠깐만 스탑. 자, 무조건 마일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지? 마일도 0으로 가야 돼, 그지? 1은 0으로 가야 돼. 2도 0으로 가야 돼. 맞아? 이건 정해져 있어. 근데 0은 첫 번째 어디로 갈수 있어? 마삼으로 갈수 있어, 그지? 두 번째 가능한 함수 상황 마이너스 2로 갈 수가 있어, 그지? 마침 세 번째 또 어디로 갈수 있어? 마이너스 1로 갈수 있어, 그지? 또? 됐죠? 됐죠? 이렇게 총몇 가지야? 이렇게 함수가 7가지 경우가 나오겠네요, 그죠? 이러면 돼? 이러면 좀 이해가 돼? 그게 지금 순서상으로 나타낸 그 모든 상황과 왜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순서상으로 이제 그런 아닌데 네. 그냥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자. 아니 그게 아니라 질문 막 홍수 생각을 함수의 길수잖아. 이렇게 이 기억해 놓다가 모든 게 납득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안 풀려고. 됐으면 좋겠는데. 질문을 한번 경외수를, 함수를 끝내고 경외수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이 학기를 전반적으로 살리는 일이 경외수가 먼저일 것 같네. 여기서 함수를 x 만든다는 게 x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갈 때 0이 되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조건 때문에 그렇죠. xfx는 0이라는 조건 때문에 다 0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갈 때 0이 함수가 더 하나 있는 거예요. 아니죠, 뭔 소리예요? 이게 x가 마이너스 모든 f(x)에는 모든 동등한 규칙이 적용되는데. 그래서 각 함수 값이 그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아, x에 뭐가 어쨌든 아무 그냥 다 0으로 적힌다고 그 이렇게 조건 하는 때문에. 네. 그리고 또 0일 때는 0 말고도 다른 6가지가 있어서 그것까지 해가지고 7가지가 됐죠. 이거까지 하는 거. 아. 네? 됐어? 재밌네. 재밌네. 자, 일단은 내일 각 수업들에서 합성함수, 역함수에서 끝낼 겁니다. 오케이? 수험지 역함수에서 끝낼 거고, 일요일은 문제를 좀 봐줘야 될 거고, 그리고 과제들 빨리빨리 하시고, 오케이? 다음 주에,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금요일 날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볼게. 다 같이 있을 때. 경우의 수를 한번 조져볼게. 내가 조져질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너는 왜 이렇게 런타임이 짧니? 야, 앞에서 떠드는 내가 있을 거 아니야. 더 지금 그 이거 함수